때로는 애절함과 또 사랑을 표하는 노래, 그리고 늘 지그시간 그 많은 가사, 노랫말들을 들으면 꿈속에 찾아헤매는 고향의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과 같은 이런 대중가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요자들은 뿌리시죠, 뿌리 가요계. 다시 한번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가요작가협회의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이동훈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가협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협회는 후배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이태원 캐피탈 호텔 3층 이 자리에서 작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랜드 블룸이죠. 그리고 시사 시작으로 공로대상은 고 박충석 선생님, 그리고 2008년도 이날 10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2회 때 공로 작가 대상은 오민호 선생님이 받으셨습니다. 2009년도 10월 30일 3회 때는 공로 대상이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4회는 고 박시춘 선생님께서 받으셨고, 2011년 10월 31일 5회는 고 손목인 선생님께서 받으셨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0월 31일 6회 때는 공로대상에 고 반야월 선생님, 그리고 작가대상에는 송은선 선생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2013년 10월 30일 제7회 작가대상에는 잘 아시는 우리 김윤강 선생님께서 수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동안 활동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9일 2월 9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지부가 19개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지부가 아마 극소수였었는데 거기 비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구리 지부 DBS 동화방송과 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성지부에서는 제7회째 안성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이네TV 무적 카니발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을 또 후원하고 있고, 브레인TV, 올레TV, 실버아이, 그리고 스타장군문군 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협회는 앞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영원히 이웃나라와 같이 작가협회는 아주 작가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보살피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우리 작가협회는 더욱더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작가협회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가 여러분들의 것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끝으로 수상을 해주신 여러분, 하실 여러분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1부 기념식 마치고요. 2부 시상식을